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노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아펜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도 무려 53년이나 앞선 1832년 7월 충남 보령시 고대도를 찾으며 한국 땅을 밟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칼 키졸라프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시 충남 보령시 고대도를 찾았던 칼 키졸라프 선교사는 20여일간 고대도에 머물면서 주기도문 번역과 서양 감자 파종법을 알리는 등 다양한 선교 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 선교의 씨앗들이 당시 고대도와 조선 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 한국교회가 이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키졸라프 한국 선교 189주년을 기념하여 칼 키졸라프의 선교 업적과 고대도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이상규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칼 키졸라프 학회장이자 대구 동일교회 담임이신 오현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대도 선교센터의 박상석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대도 주민의 대표이신 김흥태 이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CTS에서는 지난 월요일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키졸라프 한국 선교 189주년을 기념하여 제8회 칼 키졸라프의 날 특별 생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를 더 기념하고자 한국교회를 원하다에서는 칼 키졸라프의 선교 업적에서부터 고대도와 한국교회에 끼친 영향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칼 키졸라프 선교사가 189년 전 조선으로 오게 되는 선교사적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규 박사님께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말할 때 1876년도 개항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개항 이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선교사들이 있고 개항 이후에는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선교사들 들어옵니다. 개항 이후에 우리나라 거주하기 위해서 왔던 첫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1884년에 왔던 알렌이고 이듬해 언더우드 아펜젤라 들어오게 되는데 개항 이전에는 주로 유럽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에 접촉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에 제일 처음에 왔던 이 개신교 선교사가 1832년에 왔던 키졸라프예요. 그 후에 약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1865년에 왔다가 이듬해 다시 와서 순교했던 토마스 목사. 그 다음 1870년대 와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만주에 있으면서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항 이전에 기독교 한국과는 접촉했다 볼 수 있는데 1832년에 키졸라프 온 것도 이게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그 당시 세계 선교의 큰 흐름 속에서 된 일이에요. 아시다시피 18세기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유럽의 종교였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19세기 세계 선교운동이 이루어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복음이 전파돼서 오늘의 세계적인 종교를 자리잡게 된 것인데 중요한 변화가 1792년도에 영국의 윌리엄 케리를 중심으로 해서 침례교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때 1792년이었어요. 1792년. 예, 3년 후에 1795년에 그 유명한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지죠. 이 런던 선교회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 토마스 목사예요. 그런데 사실은 런던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1797년도죠. 이때 이 화란 선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화란 선교회 파송을 받고 우리나라 왔던 사람이 키졸라프예요. 그 다음에 1799년도에는 CMS라고 Church Missionary Society인데 영국교회 선교 만들어져 이런 선교단체들 만들어지면서 이 선교단체들 간의 연쇄적인 접촉 또 서로 경계를 뛰어넘는 역할 이런 관계 속에서 선교사도 오게 되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면 1815년도에는 바젤 선교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젤 선교의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왔던 사람이 호주 선교사 왕길지였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것은 이런 선교단체들이 만들어지면서 결국은 한국에까지 키졸라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찰론법 한국에 오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된 일이 아니고 이런 큰 세계의 선교적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겸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1810년도에 제 처음으로 선교단체가 만들어집니다. 1810년에? 그건 얼마 안 됐죠. 예. 2년이 지난 1812년에 미국이 제 처음으로 5명의 선교사 인도 보냅니다. 이렇게 세계 선교 동참하게 되는데 이런 큰 역사 속에서 기찰러브 한국을 오게 된 것이니까 따지고 보면 한국을 복음화 하겠다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런 선교적 흐름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찰러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92년에 이제 개신교 선교가 시작이 되고 한 40년 정도 지나서 키즐라프가 처음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 거네요. 예, 그렇다면 키즐라프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는지 오연기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상규 교수님께서 선교사적 세계사적 흐름이 어떠하였는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입대어 말씀을 드리자면 퀴칠라프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물론 우리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의 뜻 안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1832년 7월에 조선을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이분이 알렌이나 또 언더우드나 이분들보다 벌써 한 세대 앞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된 배경에는 그런 세계사적인 흐름도 있었고 또 개인의 또 열망, 선교적 열망이 또한 거기에 또한 가미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건주의의 훈련을 받았던 이 칼 퀴칠라프가 조선을 또 일본을 그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동아시아를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끝에 영국 동인도 회사의 로드 에머스토가 새로운 탐사 계획을 동북아시아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거기에 선의와 그리고 통역가로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참여하게 되었지만 선의라고 하는 의사입니까? 네, 의사로. 의사. 네. 그 통역관으로. 통역관으로 예.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지만 예. 그의 원래의 본래의 목적은 바로 선교사의 선교 고유의 업무에 그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그가 한국에서 실제 행한 그 모든 것이 선교와 또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런 좌담회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또 어떤 선교가 이루어졌는지 뒤에 나오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입국의 이 목적은 선교다. 옛날에 벨테브레 박연이나 그리고 또 하멜. 하멜. 예. 예, 예. 들은 다 뭐 남파에서 조선에 우연히 오게 되었지만 이분은 조선을 연구했고 조선의 역사, 조선의 문화를 이미 식견을 가지고 조선에 입국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독일 분인데 화란 선교의 파송을 받았고 배를 타고 들어온 배는 이제 영국의 동인도 회사 배를 타고 맞습니다.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대도 하면 충남 보령시에 속한 서해안의 작은 섬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개의 섬에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섬으로 보령시에서도 고대도에 대한 자부심이 클 것 같습니다. 더욱이 1832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개신교 성도들 역시 계속해서 고대도를 찾아왔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고대도가 어떤 곳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응태 이장님. 예, 예. 앞서 기철라프 학회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도는 1832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성지라는 역사를 품고 있는 섬입니다. 고대도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고대도라는 이름과 같이 이야기는 산과 같이 바다 같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대도는 삼한시대부터 마을이 형성된 섬으로 오래된 집이 많아서 옛고자 터대자를 써서 고대도라 이름을 지었다고도 합니다. 충남 보령에 속한 작은 섬으로 있지만
풍족한 어적 자원이 어장이 발달되어 수산물이 이 풍부하게 넉넉하게 많이 생산되는 섬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대도는 새마을 운동으로 사업으로 인하여 자체 자가 발전소는 물론 전화기 시설을 일찍이 시설하였고 상수도를 역시 시설을 하여서 이용하여서 물을 보급받고 있는 섬이었고 인근 주변에 있는 다른 섬보다도 앞서가는 문화생활을 하였던 어촌 지역입니다. 또한 고대도는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기암괴석과 금사홍석으로 둘러싸인 당산해수욕장이 있으며 물속이 훤히 들여다보일 정도로 깨끗한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어 인접한 청고도와 함께 국립공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섬입니다. 지금 그러면 고대도에는 몇 분 정도가? 고대도는 현재 약 110명 정도 함께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가구수로는 70호. 70호 정도, 그리고 예, 110명 정도의 예, 주민들이 예, 거주하고 계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 목사님께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고대도 우리 마을 이장님께서 말씀하여 준 것 같이 1832년 우리나라 최초로 개신교 선교 활동이 이루어진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고대도입니다. 사실 고대도라고 한다라면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섬이지만은 어쩌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조선시대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의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최초로 또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신 우리 카할 기칠라프 선교사님이 방문한 섬, 이 고대도. 이 고대도가 이렇게 지금 세워져 존재하고 있으면서 그 고대도 안에 우리 고대도 선교센터를 우리가 함께 세워서 2017년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4년째 우리 고대도에서 가을 기칠라프 선교사님과 그리고 고대도를 알리는 이 선양사업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요. 이 고대도 선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뭐냐면 처음에는 첫째는 고대도 및 인근 지역에 복음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교사님들 훈련과 그리고 안식년 선교사들의 피정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고요. 그리고 셋째는 전시 박물관을 통해서 즉 칼 기칠라프 선교사님의 그런 유적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 세워졌고요. 그리고 넷째는 고대도 선교 유적지 탐방에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동일교회 부설 프로이드 아카데미 기독교 대안학교의 마린 캠퍼스로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도 선교센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카할 기칠라프 선교사님들을 알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고대도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고대도 남쪽 해안길로 쭉 걸어가다 보면은 이 카할 기칠라프 선교사님께서 처음으로 배를 정박하시고 그 정착하신 그 안항이라는 그런 섬이 그 항구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이를 기념한 카할 기칠라프 기념공원을 저희들이 조성을 해놓고 거기에 기념비석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면은 독특한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그 조형물이 뭐냐 그러면은 독일 베를린 밑에 지역에 보헤미아 베들렘 교회 광장 중앙에 세워진 메모리아 우르바나라는 조형물을 우리 고대도에도 축소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이 조형물은 그 스페인 아티스트인 후안 갈라이사발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는데요. 이 후안 갈라이사발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 즉 스페인이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독일, 이탈리아에 조형물을 세웠어요. 그래서 대구 동일교회 60주년을 기념하면서 2016년 7월 25일 날 이 후안 갈라이사발을 직접 초청을 해서 이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대도는 해양 역사와 그리고 기독교의 문화가 숨쉬고 있는 조용하고 그리고 깨끗한 섬입니다. 그래서 일명 카할 기칠라프의 섬,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고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예. 카할 기칠라프와 고대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189년 전에
만나게 됐는데 사실 좀 많이 잊혀져 있었던 그런 느낌도 많이 들게 됩니다. 자, 189년 전에 고대도에 칼 키즐라프가 왔을 당시 섬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당시 조선시대 외국인을 만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더욱이 섬 사람들에게는 더욱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반응과 지금까지 칼 키즐라프 선교사에 대해서 고대도에서는 어떤 분으로 평가되어 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오영기 목사님부터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당시 로드 에머스도가 안항에 입항하고 또 거기 타고 있었던 67명의 승조원들과 서로 고대도 주민들이 만났을 때 사실은 문화적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 승무원들 총 67명의 국적을 보면요. 영국 그리고 독일 또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 그리고 아프리카 국적의 흑인으로 추정되는 분까지 그래서 적어도 5개국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서로 다른 인종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그 세계 인종의 사람들 그리고 또 그들이 싣고 온 여러 가지 문물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호기심을 분명히 자극을 했고요. 또 그것을 보여주고 소개한 예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류가 고관들만을 통해서 그 고관이라 하면 인물이 드러나 있는 인물은 그 당시 홍주 목사였던 이민회 그리고 수군 우후였던 김형수 그리고 조정에서 파견됐던 문정역관 오계순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바로 밑에서 중간에서 조정하던 조정관으로 있던 등노라는 사람이라든지 또 주기도문을 번역할 때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양이라는 사람 이런 분들은 아주 뭐 표현을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면 거의 24시간 같이 호흡하면서 통역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일반 평민들도 또 선상에서 서로 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육지에서 서로 만나서 교류하든지 이런 교류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독특한 예만 하나 들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서양인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 윤리의 이 차원이 조선인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가지 예인데요. 고관이 제대로 이방인들의 진입을 막지 못했다 해서 군관을 체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물론 명령을 받았겠죠. 체격다부진 흑인이 뛰어들어서 그 체벌을 중지시키고 때리는 무기를 빼들어서 던져버리는 그때의 이 고대도 주민들의 반응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배로 돌아갈 때 따라가면서 칭찬했다. 그래서 인류의적인 인도적인 행위에 대해서 열광했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다른 어떤 정서적인 윤리적인 이런 관점에서의 교류가 또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예. 이상규 교수님께서도 한 번. 오 박사님 말씀 잘했기 때문에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외국인 자주 만나고 하기 때문에 아무 뭐 문제의식 없지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과 접한다는 일이 정말 정말 희귀한 일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반응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 경계입니다. 경계.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가. 그 당시 해외 외국의 선박이 오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양선. 모양이 다른 배란 뜻인데 그 자체가 경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계했고. 그러니까 두 번째 탐색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상호 교류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계를 보통 거쳐가는데 저는 그 린세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린세라는 사람이 기철랍 한국에 올 때 항해를 책임졌던 사람의 기록이에요. 그분의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상당히 적의를 가진 그런 민족으로 생각했다가 직접 만나보면 참 친절하고 호의적이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적의를 가졌지만 약간의 탐색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오신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된다면 상호 교통하는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칼 키즐라프가 특별히 고대도에서 한 업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당연히 키즐라프는 한국에 최초에 온 개신교 선교사이고 그리고 또 선교의 본 무대가 바로 고대도였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곳에서 주기도문을 한글로 한문으로 써주고 그것을 우리말로 읽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한글로 번역해 한 그래서 성경 번역의 효시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예. 그곳에서 20일간의 기간 동안에 주기도문 번역 예. 상당한데요. 예. 예. 그리고 또 중국어를 할 수 있었나요? 네. 중국어를, 중국어를 한문은 어느 정도? 예. 한문을 능통하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예. 조선을 방문했습니다. 예. 그리고 조선인들이 읽을 수 있는 한문 성경을 전달했다는 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고대도에 이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 여러분들의 조상님들이 고대도에 계신 조상들이 이 한문을 잘 읽고 어린아이까지도 한문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다. 그래서 당신께서 이 귀칠라프가 이 한문 성경과 전도서적을 나누어 줬을 때 이것이 효과 있는 하나의 복음의 방편이었다라고 예.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세계에 최초로 논문을 써서 알린 사람입니다. 한글에 대해서요? 한글에 대해서. 예, 예. 공교롭게도 1832년에 지 볼트라는 사람이 니폰이라는 책에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지만 그러나 귀칠라프도 그 해에 체계적인 이러한 논문을 적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한글에 대한 논문을요? 예, 예. 문화 전달자의 역할을 함께 감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하고 특별히 영어로 Chinese Repository라는 잡지에 그렇게 7월 달에 와서 8월 달에 한국에서 이안했는데 11월 달에 이미 그 논문이 발표됐다는 점 놀라운 일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Das Ausland라는 독일 신문이 있는데 이 잡지에도 독일어로 귀칠라프가 한글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소개했으니 예. 유럽인들에게도 이 한국이 한글이 독특하다는 사실을 알린 최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서양 의술을 또 베풀었고요. 그가 베를린에서 배웠던 그 의술을 가지고 감기 환자들을 아니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자를 그가 심었는데 예. 이 7월 30일 날 고대도에 감자 심은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단순히 먹거리를 심은 것이 아니고요. 예. 물론 예. 가난하고 예. 또 먹을 것 없는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그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한손에는 영적인 양식 성경이고 한쪽에는 육적인 양식인 이 감자를 서양 감자를 최초로 파종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냥 감자를 심은 게 아니고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느냐 하면 이 식물이 가져올 탁월함에 대해서 그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독일어 자기 일기에 보면 Pua Treplichkeit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전 이 감자에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져올 영어로 innovation이라고 독일어 innovation이라죠. 혁신에 대해서 아예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가져올 마지막 혜택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그가 했던 모든 일이 의도를 가지고 예, 선교적 관점에서 조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를 육신적인 어떤 배고픔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단순히 감자를 준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영적인 양식을 주는 영적인 그런 양식 그리고 새로운 이노바지온이 일어나도록 혁신이 일어나도록 그가 추동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칼 키즐라프 선교사의 내한이 조선 사회나 해외 선교사에게 미친 영향이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뭐 영향이라 볼 수 있고 의의라 볼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주기도문 번역한 이것은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 번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1870년대 만주에 왔던 스코틀란드 연합 장로교 선교사들이 한국에는 도움을 받아서 성경 번역했잖아요. 그때 1882년이에요. 그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처음 번역되고 1887년도에 신약이 완역됐는데 제일 처음에 한국말로 그 일부긴 하지만 성경 번역된 것이 기초라프니까 성경 번역이 효시가 됐다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기초라프 한국을 방문했다가 방문기를 썼습니다. 독일어로 쓰기도 하고 영어로 썼는데 1832년도, 33년도 이게 유럽 사이에 한국을 소개한 중요한 정보의 유통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한 30년 후에 한국에 왔던 토마스 목사가 그 문서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1880년대 이후에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이 기철라프 이 문서를 본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기철라프 남긴 중요한 공헌이 한국에 대한 정보를 유럽사 알리게 되고 이것이 정보 유통을 가져왔다는 점을 말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 근대 선교, 한국 선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기철라프 처음 왔을 때는 성교나 생각보다는 탐색의 의미 더 강했습니다. 일단 현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한국 선교 시작이 된 거니까 이런 점들이 그 이후의 한국 선교를 길을 여는 그런 기철로는 그런 작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역사적 자료 외에 칼 키즐라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고대도 주민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칼 키즐라프 선교사는 어떤 분인지, 고대도 주민들에게 칼 키즐라프 선교사는 어떤 분인지 궁금한데 이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고대도 태어나 살고 있는 지가 한 60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로부터 구전으로 들어본 얘기로는 칼 키즐라프 선교사들은 주민들과 언어가 통하지 않고 문화 습관이 틀렸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경계를 하고 낯설어 하니까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께서는 친근감과 이런 친화력으로 주민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면서 자신들이 이 주식으로 가져온 감자를 나눠주고 또 감자를 파종법을 가르쳐주기도 하였답니다. 고대도는 작은 섬이라서 농토가 부족해서 식량난이 심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이제 조상들에게서 이렇게 구전이 되어 왔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인근에 있는 그 안면도에서 식량을 교류하면서 수산업과 교류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키칠라프 선교사께서 주민들이 생활이 미개하고 그때 당시 이 병든 분들이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약도 조제해주고 감기 들린 환자들한테 감기약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복음전도서도 서적도 나눠주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찬송가를 가르쳐주면서 따라하게 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고대도 주민들은 소중한 인연으로 인하여 해마다 칼 키칠라프 기념 행사를 마을에 지정된 날로 정하여서 모두 참여해서 기념 축제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날짜가 7월 25일인가요? 7월 25일 날 안항에 도착했죠. 그래서 그날을요. 자, 오형기 목사님께서는 칼 키즐라프 학회를 만들고 매해 기념하고 계신데 학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이 칼 키즐라프 학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는 그 이유들에 대해서 한번 오형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칼 키즐라프 학회는 2014년도에 정식 발족을 했고요. 학자들과 그리고 또 일반 평신도들, 관심 있는 평신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그 이유는 귀칠라프의 선교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고 함양하기 위한 것이고 특별히 또 학자적 관점에서 우리가 학술적 관점에서 볼 때는 귀칠라프의 그 세계 기독교적 세계
탐구 정신을 또 이어받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귀칠라프가 한문으로 기록한 책, 주로 목판으로 많이 찍어냈는데요. 지금 현재 발견된 게 80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으로 만든. 거기에 보면 서양의 문물들을 이렇게 중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내용들이 많고요. 또 거꾸로 중국의 여러 가지 사상과 문물들을 또 이렇게 서양에 알리는 문화 중개자적인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식지 않는 이 세계 탐구 정신, 이것 또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발족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은 학술대회를 통해서 또는 축하 행사와 또 기타의 선양 사업을 통해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칼 귀칠라프 학회입니다. 우리 이상규 교수님께서도 기꺼이 고문을 맡아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대도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찾아가고 싶은 33개 섬 가운데 지정되면서 이번을 계기로 주민들이 또 시장님에게, 국민들에게 기대하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뭐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 예. 우리 참 행안부에서 우리 거대도를 이야기가 있는 섬, 찾아가고 있는 섬을 지정해서 커다랗게 자랑스럽고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그 방문객은 물론 친인척까지도 자지 고향 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쯤 행정안전부에서 2001년 찾아가고 싶은 특색 있는 33섬에 우리 고대도가 이야기 있는 섬, 즉 칼칠라프 선교의 역사가 있는 섬으로 지정이 되어, 특별히 제8회 칼칠라프 날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하여 CTS 기독교 TV를 통하여 전국 생방송으로 방송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즐기고 싶은 섬으로 잘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보령시 대천 해석장에는 2022년 해양 머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해양 머드 박람회 개최 시기와 고대도에서 진행되는 칼 키칠라프의 날 행사가 겹쳐지는 가운데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전 국민이 백신을 맞아 종식이 되어 많은 분들이 함께 해양 머드 박람회와 칼 키칠라프 행사에 참여하게 될 때에 모두가 이곳 보령시에 오셔서 해양 체험과 역사 문화가 숨쉬는 다채로운 행사를 함께 즐기고 유익한 추억을 남기시길 바라고, 보령시 시장님께 칼 키칠라프 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섬,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예. 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동안 지쳤던 마음을 고대도에 찾아가 힐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고대도와 고대도 주변 충남 보령에는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 또 청정한 서해에서 나는 싱싱한 해산물 먹거리가 풍부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기에 최적인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찾아갈 국민들을 위해서 고대도에 대한 소개와, 금방 말씀하셨습니다만 머드 축제에서부터 관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원 방향 등 보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계획도 한번 박 목사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마 보령시라고 이렇게 한다라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천해수욕장 머드 축제라고 하면은 아마 거의 전 국민이 머드 축제. 예. 예. 라면 전 국민이 잘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 매년 이 보령시에서 머드 축제로 지금 올해 24회째 계속해서 이 축제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정부 인정 공식 축제로 또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많은 그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 축제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대천 해수욕장 일대 머드 축제로 인하여서 내년이면은 2020년 25회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는 해양 머드 박람회라고 해서 전 세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를 지금 준비를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거군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31일 정도 그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역 예상 인원이 한 100만 명 정도.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10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하면서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저희들 이제 가을 기치라고 하는 이 행사와 날짜들이 겹쳐요. 함께 할 수 있는 날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면은 저희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이 가을 기출합회날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들 가을 기출합회 행사는 우리가 1박 2일 정도로만 진행을 해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시간들을 좀 구비를 준비를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대천해수욕장 모두 축제 동참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 기출합회 행사도 함께 연계해서 고대도로 들어와서 가을 기출합회날 그런 행사의 다채로운 모습들을 함께 관람도 하고 또 보기도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고대도 마을에서 바로 앞쪽으로 보이는 섬이 하나가 있는데 원산도라는 섬이에요. 원산도요? 이 원산도라는 섬은 지금은 섬입니다. 배를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지금은 또 안면들을 통해서 이제 다리가 놓아져 있어서 이제 육교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인데 이제는 대천에서 이 원산도까지 해저 터널이 올 연말이면은 개통이 됩니다. 예. 이 길이가 6,927m, 즉 6.9km 정도 되는데요. 7km가 되나요? 예. 예.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 9년에 걸쳐서 이제 공사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데 이 터널을 통과해서 원산도에서 고대도까지 들어오면은 배를 타고 5분 거리입니다. 아, 예. 대천에서 고대도까지 들어오시려면은 1시간에 20분에 30분 정도의 거리가 걸리는데 이처럼 이제 좀 더 고대도가 육지에서 오기에 가까운 거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충청남도나 아니면 보령시에서 좀 이렇게 이제 고대도가 가을 기출합회 행사로 또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가 있는 33섬으로 발표를 한 것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올 때 좀 왕래하기가 쉽게끔 좀 원활한 그런 그 행정적인 지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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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칼 키즐라프를 기념하는 계획들과 그의 선교 업적을 기념함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규 교수님부터.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기철라프의 삶의 여정을 볼 때 선교는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한국 교회가 말은 쉽게 하지만 자기를 온전히 드릴 때 선교 가능한 일이고 기철라프 한국에 온 것도 사실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기 어떤 보장된 것도 없고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신분이 보장된 것도 아닌 한국에 온 것은 헌신의 결과였다 볼 수 있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분 헌신을 비해야 된다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그러니까 사실 기철라프 같은 사람은 그나마도 우리나라에서 얼마 동안 치료하지 못했지만 중국이나 태국 같은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예요. 아, 태국의 어떤 또 뭐 인도네시아도 가신 분인데 참 어느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했고 아까 의료 활동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 선교가 시작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해외로 가는 선교사들이 일정 기간 의학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 3개월, 어떤 분 6개월, 길게 하면 1년 정도. 기본적인 의학. 목사지만은 그렇게 훈련했는데 이렇게 준비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봉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기차르프뿐만 아니고 이런 선배 선교사들을 볼 때 정말 선교는 쉽게 말하기 쉽지만 진짜 깊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좋은 칼이라는 거는, 보도라는 거는 칼도 줘야 되지만 칼집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칼집이라는 것이 결국은 따져보면 언어 준비, 전파 메시지에 대한 확신, 선교 방법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배워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신과 함께 준비. 예. 네, 오영규 목사님.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그를 깨울 차례다.
그가 복음으로 우리를 깨웠고 이젠 우리가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서의 그의 업적과 선교 사역 그리고 그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울 차례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오늘 시청자 여러분 칼 퀴첼라프라는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예, 한국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칼 퀴첼라프 한국 선교 189주년을 기념하며 특별히 준비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칼 퀴첼라프 선교사의 선교 업적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고대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대도에서 시작된 칼 퀴첼라프의 선교 업적을 통해 그 귀한 씨앗들이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을 기억하며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비치고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더 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지친 일상을 떠나 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고대도에서 힐링하고 재충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